자, 세 번째 동작은 우리 승모근 라인을 예쁘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등 근육도 예쁘게 발달시켜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일단 승모근 같은 경우에 뭔가 여기가 조금 우뚝 솟아있어서 보기 싫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을 예쁘게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작이니까 그거 따라해보실게요. 이번에는 매트에 편안하게 엎드려주시면 됩니다. 엎드려주신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주먹을 져주신 상태에서 우리 엄지손가락만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실게요. 하시다가 가끔씩 이렇게 고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승모근 발달되고 목이 조금 더 아파지니까 편안하게 고개는 바닥에 떨어뜨려 주실게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수건 하나 가지고 오셔서 수건을 이마에다 이렇게 대고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우리 이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위쪽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올려주실 거예요. 하나, 둘, 후, 내쉬고, 넷, 다섯. 자, 이 수직 앞쪽으로 다섯 개를 완료하셨으면 이번에는 대각선상으로, 어깨 라인에서 대각선상으로 양팔 다 벌려주시고요. 거기에서 다섯 번 정도 위쪽으로 뻗어 올려주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수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만 해도 여기 견갑골이부터 시작해서 등 부분 자극이 진짜 많이 올 거예요. 상부 쪽.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양 옆으로 내 팔 라인과 맞춰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맨손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난 후에는 덤벨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맨손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자세이기 때문에 덤벨을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자세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운동을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일단 맨손으로 시작하고 나서 느낌을 확실하게 찾고 난 후에 덤벨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시선 매트 바라보고 일단 승모근부터 자극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각선상에서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양팔 위로 옆으로 완전히 펼쳐서 하나, 등,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씩 세 가지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한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개가 나는 좀 수월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10개, 15개 내 체력에 맞춰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계속 등 근육을 쭉 썼기 때문에 등 뒤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뻐근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스트레칭은 양손을 양 옆에 가슴 옆쪽에 짚어주시고요. 무릎을 디디고 일어나서 그 상태에서 등을 둥그렇게 한번 말아내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봐 주실 거예요. 한 5초 정도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등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시며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승모라인, 승모근, 솟아있는 승모근을 예쁘게 정리시켜주고 어깨라인 전체를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